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놀라운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어떤 겁니까?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로 해서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 등을 처벌해달라는 그런 고발장을 만들어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넘긴 의혹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손 검사장이 의혹을 부인해왔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까지 했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제 과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상했지만 허탈하고 분노마저 침입니다. 유족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반발했는데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위로도 없이 돈을 내민 부분입니다. 이 정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는 턱도 없이 짧은 기념사를 하면서 5.18 정신보다는 AI와 첨단 기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총리를 보내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참으로 천박하고 유치하고 빈약합니다. 예, 제 오프닝 멘트를 겐지스 황도님께서 쇼츠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겐지스 황도님은 쇼츠를 만들어서 보내주실 때마다 배호 노래를 까시더라고요. 배호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그대로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음악이 나가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요. 배호 노래 뭐 배우 노래 좋아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쇼츠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신 분 분기별로 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첫날인데요.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197,467분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1월 말에 20만 돌파해서 2월을 맞고 싶었는데 지난번 시사 1번지 때도 20만 돌파하려고 하는데 19만에서 좀 걸리더라고요. 꼭 아리랑 꼭에 넘어가듯이 말이죠. 그럴 때 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한분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라, 이런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함께 하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와서 보시다가 구독 안 하시는 분, 특히 다시 보기 하실 때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구독 권유를 좀 게을리 하니까 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설 명절 다가오는데 앞에 정어리 몰 제가 광고 영상 보내드렸지요. 정어리 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추천해 드리는 게 앞에 나갔던 세 가지입니다. 나주배, 그리고 침양환, 황실비책 침양단. 그리고 또 영광굴비인데요. 영광굴비, 백순기 굴비는 아주 오랫동안 영광에서 법성포 굴비 만들어서 제공하는 분인데,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구입하시면 여러분도 좋고, 정어리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또 많이 선물도 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세분 패널 소개합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김준혁 한신대 교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앞에 우리 PD가 황실 비책 침향단 하나씩 놔드렸는데, 이거 드셔보십시오. 아주 좋은 겁니다. 김준혁 교수님. 아시죠? 아니,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 네. 사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 있었는데, 우리 백다니엘 PD님이 사실 저한테 먼저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고 힘이 나가고 지금 얼굴 표정 좀 보십시오. 에이, 제가, 과장 광고. 그거 아니, 먹고 어떻게 바로 그래요? 아니, 40분 전에 먹었잖아요. 그럼 바로 효과가 있습니까? 진짜 바로. 그래서 지금 에이. 뭐 피부도 좋아지고, 아니, 이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너무 지쳐가지고, 아까 그 분장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보이시냐고. 그래서, 예. 아, 요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부승찬 선수요. 원래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예, 군대쓰리가 선수 출신 아니니까. 괜찮은데, 저는 아주 피곤했는데, 아까 40분 전에 먹고 활력이 좀 돋고 있어요. 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바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황실비책 아닙니까? 황실비책. 침향단이 침향이 뭐예요? 아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침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외세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 측면에서 바닷가 갯벌 안에다가 이 향나무부터 시작해서 귀한 나무를 갖다가 매향을 합니다. 땅에다 묻는 거예요. 이게 바닷물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이제 신통력을 발휘해서 외적을 막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700년, 80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매향이. 그래서 이 매향을 침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몸에 좋은 성분이 돼서 이제 이런 환을 만드는데 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정말 특별히 좋은 겁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 그러니까요. 남자친구 상식이님이 김준혁 교수님은 약발도 잘 받으십니다. 그러는데 차지훈 교수님이랑 부승찬 대변인인데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효과가 좋은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설 앞두고 이렇게 좀 광고도 했고요.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다뤄볼 이슈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장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또 본인 앞으로 항소하겠지요.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고발 사주.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일반인이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요. 고발장을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 검찰이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걸로 고발하라 그래.
고발하면 바로 우리가 즉각 해줄 테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 고발된 당사자가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인데 총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선거를 앞둔 사람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만약에 기소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부부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자 가운데 한동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발한 사람은 국민의힘이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준성 보냄 해가지고 그게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갔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데 수정관이라고 약칭으로 부르지요.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기소를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만약에 공수처 지금 뭐 계속 뭐 유명무실하다 하나만하다라고 하지만 공수처가 없었으면 그나마 이거라도 밝힐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검찰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잖아요. 자기 식구들 벌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검사들이 모여서 뭐 어떤 사람들 만나서 룸사롱 가서 술 마셔도 몇백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받아도 아 그래 얼마 이상이면 이게 걸리니까 이거를 3분의 1 딱 나눠가지고 5분의 1 나눠가지고 얼마씩 해가지고 아 기준에 안 맞네 무혐의. 자기 식구들끼리는 그렇게 해왔던 것 이제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분 패널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재용 교수님. 네. 법원 판결 징역 1년 실형 이것은 이제 인정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사필 기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좀 뭐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이 지금 손준성 검사가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실형이 선고된 것인데 자 이때 손준성 검사가 이 사건을 저지를 때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의 검찰의 중립성은 그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거의 뭐 헌신짝 버리듯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의 중립성은 정말 우리가 뭐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이번 아마 이 1심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카르텔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김웅 의원이 누굽니까? 유명한 검사 아닙니까? 검사 내진이라는 책까지 지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검찰의 DNA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인 김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저걸 갖다가 했다고? 근데 왜 했을까? 결국은 검찰 DNA가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카르텔 공화국을 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토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깨야 되는 것은 검찰 카르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추가 수사라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손준성 검사의 자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총장의 이 묵인 또는 지시 없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판결문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행간을 흐르는 뉘앙스는 틀림없이 당시 총장의 그런 그 이 지금 공모에 관한 상당한 부분을 치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추가 수사를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럼요. 언젠가는 정의를 아마 구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요. 제가 어제도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잠시 그렇게 속일 수 있어도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김준혁 교수님, 참여연대가 논평을 냈는데요. 검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국기문란 범죄라 불러야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국기문란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국기문란이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다 죄를 받고 또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권력기관이었던 검찰이 이렇게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 판결에서 좀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징역 1년이 실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어떤 역사적 판결의 어떤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이 그 고발 사주 내용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 또 어떤 정치 행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그 자유스러운 비판들, 성역을 갖다 깨기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민주주의를 갖다 파괴하는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용기 있게, 저는 용기 있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최근에 법원이 검찰 눈치 많이 봤다고 국민들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정치화를 갖다가 일정 정도 막아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하면 우리 부승찬 대변인께 사실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죄가 있으면 엄정하게 벌을 묻고 억울하게 된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죄는 범하는 게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검찰 카르텔도 말씀하셨지만 제 식구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죠. 그리고 이번 판결 뭐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만은 느낀 점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혐의로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또 무죄 무혐의가 나와서 우리 공수처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그렇게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직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 선거로도 실제 뛰고 있고 뛰는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말 제한사항이 많거든요. 어떤 후보를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를 공식석상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는데 그 후보가 컷오프돼서 선거에 나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 또로 인해서 나가지 못했을 경우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다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역시 미완의 판결이다. 아쉬운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법 권력은
법조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서요. 사법부의 용단, 용기 이런 표현 자체가 참 우리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자괴감을 느끼고 왜 적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구형 그리고 강한 판결을 내리면서 법조인이라는 제 식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약한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봐줄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는지 저는 사법부에다가 오히려 대묻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씨를 피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요? 손준성 검사 국회에서 무고하다. 나는 뭐 정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김우겸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던 지난해 10월 20일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몽섭, 성상욱 같이 일했던 부하 두 분이 저렇게 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웅, 조성은도 분까지 팩트로 인정이 됐어요. 가운데 있는 누군가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저 손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10시 16분, 성상욱 10시 16분이고 김웅으로 전달되는 그 한 10분 사이에 손준성 차장이 아닌 다른 손준성이 그 절묘하게 끼어들어요. 혹시 또 다른 손준성 알고 계십니까? 동명이인이 있나요, 주변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 무고함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고요. 지금 곧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법정 알겠습니다. 외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렇게 분단위로 착착 맞아떨어져요. 톱니바퀴 맞아떨어지듯이. 그런데 또 다른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뭘 보낸다. 판결문을 보낸다. 이건 뭐 로또를 한 세 번쯤 연속 맞은 그런 확률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다음. 김우겸 의원이 뭐 또 다른 손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질문했겠습니까? 하도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러면 손준성이 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지원 교수님, 예. 검사 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예. 대학도 어렵게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검사 되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왜 저렇게 머리를 씁니까? 그 제가 한 30년 전에 검찰 출입 기자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그때 민주화가 막 되고 난 직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검찰에서는 소위 말하는 상당히 좀 서열 위주 뭐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죠. 같이 그때 뭐 이 사석에서 같이 뭐 술을 한잔 할 때 보면 그 이 서열이라는 것 자체가요 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런 그 술 먹는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이거 동일 검사 동일체의 원칙 그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무래도 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 상당히 같은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사법연수원에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제조 그러니까 그 판사나 검사를 가는데 주로 성향들이 검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물론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소위 출세지향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의 그 직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숨을 거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좋은 머리로 그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조직의 논리 그리고 위사람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의 DNA다. 그런 DNA가 사실 여러 지금 그 정권을 그 교체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그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사실은 지금 뭐 본인의 혐의를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닫긴 합니다만, 정말 저는 이 한심한 부분이에요. 이 그 지금 사실 이 판결문 이렇게 하고 고발장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은 지금 아마 그 이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손준성 검사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에요. 예. 부하 직원 중에서 예를 들면 이몽석 검사라고 있는데, 네. 이몽석 검사가 지난번에 지금 법정에 출두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진술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재판부도 당신이 검사 아니냐, 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재판정에 와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식의 질타를 하는데, 예. 그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이 검찰로서의 잘못된 의리, 맹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재판부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몽석 검사, 공수처가 이 이몽석 검사는 기소는 하지 않았어요. 손준성 검사만 기소했고,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다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증인은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사건 실체를 밝혀 내용에 따라 적절한 법 적용을 받아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를 묻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 검사지. 검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검사 신분에 비춰봐도 가급적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사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준혁 교수님, 어죽하면 판사가 야, 너 검사 맞잖아. 검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질타합니까? 이 검사들이 그 한 5, 600년의 어떤 권력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몸으로 이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만방자해진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오늘날 검사와 검찰과 거의 같은 기관인 조선시대 때 사원부인데, 사원부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요. 금주령 내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음껏 먹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검사를 어떤 조선시대 사원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볼 때 오늘날 검사들은 이 폭력의 쾌감에 물들여져 있다. 이 폭력의 쾌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 반장을 시켰어요. 예. 그때는 이제 공부를 조금 잘했을 때니까. 잘했으니까 예. 교수님 되신 아니, 거죠. 그렇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나빴어요. 왜 나빴느냐. 학생들을 뭐 지각하거나 뭐 때리게 하면은 본인이 안 때리고 반장한테 네가 대신 때려 이렇게 시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학생들 같은 친구들이지만 그냥 담임선생님 때리라고 하니까 때리다 보니까 그 때리는 맛이 굉장히 기묘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때릴 때 일종의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에 담임선생님한테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뒤로 시작해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최고참까지 갔을 때도 단 한 번도 폭력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폭력의 맛을 들게 되면 이 폭력을 즐기고 싶어요. 이게 폭력의 쾌감이라고 하는 건데 검사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의 전형은 철저하게 일본식 검사 제도의 그대로 연장선상인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게 식민지 제도에서 행정권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조선인을 조선인으로 하여금 통제하게 하는데 아주 악랄한 조선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헌병들, 경찰들, 여기에 더해서 최고 권력인 검사들까지.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조선인들을 통제하게 만드는 이 내용을 좀 쓰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들이 조선인들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처아래 거의 뭐 노비나 천민대우 수준으로다가 징계하고 벌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갖다가 아파하지 않게 된 건데, 이 전통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사
것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꼴들이 나타난 거고 정치를 계속해서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권력화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검찰 정권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해서 갈고 닦았던 검찰 체제가 꽃을 피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몰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해왔고 어떤 식으로 권력을 쟁취하게 됐는지 다 봤다는 점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얼마나 실력이 없는 집단인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버렸다고 하는 점에서 몰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 검찰 DNA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웅 의원입니다. 검사 내전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야 참 그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였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고발 사주에 연루가 된 게 드러났어요. 아니 저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막 뭐 이빨은 소리를 많이 해요. 최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잘못했다고 막 또 지적을 해요. 뭐야 정신이 돌아왔나? 그럼 정신이 돌아왔으면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답합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또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추정하기도 어렵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그랬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그 기억력은 도대체 어떤 기억력인가 참 궁금해요. 아무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나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공천 달라고 하면 받을 것도 같은데 또 출마를 안 한다고 해요. 이건 또 뭔지. 참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시간에 오갔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가면 네.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예를 들면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띄고. 자, 저 내용이 뭡니까? 부승찬 대변인. 아 이게 참 명확히 이제 고발 사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 의원은 빠져나갔죠.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김웅은 이제 무혐의로 나오는데 참 녹취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만 하더라도 진짜 녹취를 보면 외압에 의한 게 명확하잖아요. 외압에 의한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집단은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조정을 한다는 게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의 색깔을 띄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검찰이 결국은 개입했다라는 건데 지금 김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고발사주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 내전이란 책을 쓰고 이제 인기를 얻고 그러고 이제 배지를 달고 그랬지만은 고발 사주권이 터지면서 이것도 양아치구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건희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김웅뿐만 아니라 손준성도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재판부에서 둘 다 한때 이제 검사를 했던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탄핵 관련해서 지금 직무정지는 돼 있습니다만은 검사장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검찰이 그동안 뭐 검찰 독재다 뭐다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냄새를 잘 맡는 집단이다. 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이제 네임덕에 빠질 때 정의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기에서부터 검찰 독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제 식구와 아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게 정권 초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일본의 도쿄지청을 빼고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본도 한국식 검찰 제도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청으로 검찰청 자체가 기소청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결국은 제도 개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임덕 상황에서 또 정의의 편에 서서 윤석열을 어떻게 다시 법의 심판에 세운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은 기소청으로 전환되는 게 확실하다. 이번 총선이 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승차 대변인 얘기하신 김에 예.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 뉴스토마토. 예. 뉴스토마토가 천공 처음 보도를 네. 한 데인가요? 예. 뭐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지금 그 천공이 한남동 예.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간하고 그다음에 육군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로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해서 카니발 두 대가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카니발 뒤쪽에는 이제 천공이 타고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기사. 그러니까 천공의 관적. 그 시찰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데가 뉴스토마토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예,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단은 명분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신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하면서 1년을 끌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을 천공 기사가 나온 상태에서 명분은 그겁니다. 신원 언론사에 혹은 기자들의 신원정보 업데이트.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1년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출입처에서 삭제를 했죠. 저기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오는군요. 예.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영신 육참총장 천공 김영현 예. 공간 둘러봤다 말했다. 이걸 예. 뉴스토마토가 맨 처음 보도를 했군요. 예, 이게 저한테 김종대 의원이 가장 먼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저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주도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물어봤고요. 예. 근데 차재원 교수님도 예. 이제 기자 출신인데 예. 이번에 보면 이제 천공 관저 개입 의혹도 뉴스토마토가 했고 예. 이 고발 사주는 뉴스버스라고 하는 데가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서울의 소리가 예. 이제 저기를 했고 사실 인터넷 언론이라고 부르지만 이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이런 공중파 종편에 비하면 참 그 약한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런 취재를 해서 보도를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디지털 발달도 있지만 일종의 거대 매체가 갖고 있는 좀 뭐랄까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갑자기 등치만 크고, 예, 등치만 크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안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조심하시느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어쨌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도 뭐 제가 한 번씩 보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진실들, 가려진 진실들 성의 없이 취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뉴스버스 같은 경우도 이진동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옛날 그 최순실 국정농단사 그것도 깊숙이 취재했던 아주 뛰어난 기자이기도 하고, 그런 그 매체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김웅호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김웅호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사실은 혐의가 많다고 봤어요. 그런데 왜 기소를 못 했느냐? 당시 그 행위를 저지를 때가 이 김웅호 의원의 신분이 일반 민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고위수사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이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검찰에 송치를 낸 거예요. 그러면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검찰이. 검찰이 결정을 하는데 결국 검찰이 봐주기를 봐준 거죠.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빤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 역할을 한 건 빤한데 그 증거 불충분으로 그 기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게 바로 검찰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 봐주는 거면 지금 일선에 있는 검사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엄청 멀어지고 모를 건데 하나의 시사점이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발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함부로 내가 내 소신대로 이 지금 업무 매뉴얼대로 했다가 내 잘못 가겠다 저렇게 이 지금 모은 천하가 다 아는 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버젓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킨다? 근데 만약에 저런 이런 아주 그러니까 고위층이 최고의 권력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여기에 내가 내 소신대로 내 업무 매뉴얼대로 그럼 기소를 들키겠다? 야 내가 무슨 이 불경죄를 저질러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검찰 내에 깔려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손준성 검사장 승진과 양평의 도로 그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 폴리에이터. 관련된 예. 그 국장 승진. 예.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쪽에서 벌어진 것과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이 각각 독립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누구와 연결되는 거냐? 김건희와 연결되는 겁니다. 왜 김건희와 연결되느냐? 두 사람 분명히 징계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징계 중인 사람은 자리를 옮기거나 혹은 승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법 위반이에요. 지금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양평에서 그 국장 승진, 바로 고속도를 이전하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총괄하죠.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고발사주 내용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유시민, 최강욱 등에 대해서 고발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해 충성하는 거죠. 손준성 검사는 최강욱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원래 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후배로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강욱 의원을 뒤통수를 무지하게 내려친 겁니다. 최강 의원하고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손준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더 큰 정치적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배도 뒤통수 내려친 거예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충성심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징계 중인데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결국은 뭐냐?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김건희한테 충성하면 무조건 승진한다. 그리고 영전한다.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국가 운영을 갖다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징계 대상이나 징계 지금 심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은 징계가 내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직 이동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진급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검찰에서 꼼수를 부렸죠. 감찰을 해서 징계에 의해서 무혐의 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사장 승진이 아니고 이게 벚꾸라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미리 검찰에서는 감찰을 해서 아 손준성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아예 그 풀어줬어요. 아예. 너 승승장구해라. 그렇다면 더 나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죠. 보통 이건 모든 것들은 통상적으로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물 숫자하고 갈 것자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물처럼 흘러가는 건데 이건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꼼수로 그렇게 넣었다. 예. 진짜 법비들이야. 법도적들이야 이거. 그래서 네. 이제 손준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요.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손준성이라는 자가 입을 열면 본인들은 다 죽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 장모 대응 문건도 있죠. 의혹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발 사주만 나오고 있지만 그다음에 판사들 이제 사찰 문건 이것도 연루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고발 사주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1심 판결이 나온 거지. 지금 손준성은요. 아, 윤석열한테는 아킬레스예요. 그러니까 얘를 검사장으로 승진 안 시키면 안 돼. 그러면 지금 기소가 됐지만 야, 손준성 살려요. 지금 가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둬두지 말고 살려서 진급시켜. 얘가 입을 터는 순간 혹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순간 우리도 다 죽어. 지금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검사장 승진까지 그런 무리하게 감찰을 조작하고 이러면서 검사장 승진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더 많다. 손준성을 통해서 더 많다. 근데 이제 1심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진술 거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손준성 검사 지금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강아웅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표창장 위조는 4년, 고발 사주는 1년. 참 엄청나게 공정하다. 법원 판결에도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법원 판결은 또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많이 좌우가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지금 그러니까 이 공소 유지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5년 구형을 했어요. 5년. 네, 5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무죄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아마 형량이 좀 대폭 내려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항소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그 1심 재판부는 사실 지금 손준성 검사가 자기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이 고발 사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시켰잖아요. 근데 이 지금 1심 재판부는 사실 명시적으로 당시 검찰총장의 그 지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안는데 사실은 공수처도 사실 그때 조사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가 1심 실형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무 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뭐 지금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뭐 당장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소추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지금 공소가 이제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지요. 지금 차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손준성 검사가 뭐하러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 명예를 지금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본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그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벌을 준다면 속이 풀릴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뭐 초등학생도 알 만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기소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사자를 또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아까 제가 뉴스버스, 뉴스토마토, 뭐 서울의 소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좀 신발끈을 조여 멜까 합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언론사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정어리TV 미약하지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신발끈 다시 조여 매고 제대로 된 언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요. 역사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 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공수처 참 유명무실할 정도였죠. 그런데 또 공수처도 할 말은 많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원도 잘 안 해줬고 나중에 또 대통령 대선은 공수처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실력 있는 검사가 오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감사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에 지금 그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수처가 감사원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고 나섭니다. 아니 헌법기관들끼리 이렇게 하는 상황이 최종 교수님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은 뭐 권력기관 간 또 헌법기관 간 이쪽에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공수처가 지금 그 이 감사원 수뇌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지금 감사 지금 지금 수사 중인데 실제 또 지금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여러 번 그러니까 출두를 거부한 끝에 결국 공수처까지 와서 직접 여기 지금 조사 그러니까 신문까지 당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사실은 감사가 진행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 이 기간에 대한 감사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2022년도에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해 7월 달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연간 감사 계획 보고서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합니다. 연간 감사 계획 안에 이번에 공수처를 넣을지 말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7명의 감사위원들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감사위원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쪽의 결론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공교롭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에 대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공수처를 사실상 수사를 이 지금 이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빤하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감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거의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우리가 참 기억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이 정권의 돌격대. 돌격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진짜 실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명색이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원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된 인식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죠.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뭐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저 약간 지금 충격이 와서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건 맞는 답인가? 김준혁 교수님, 감사원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감사원은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모든 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하는지, 올바른 정치활동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감사하고 또 징계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아이 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감사원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재미난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명종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이 상씨고 이름이 진인데 이 상진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 엄격한 사람이냐. 당시 최고의 실권자가 윤원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문정왕 후에 오빠 되는 사람이었죠. 윤원영. 아, 유명한 사람이었죠. 윤원영이 한강가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당시 그 법에 경국대전에 아주 재미난 법이 있습니다. 왕실 건물 이외에는 둥근 기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왕실 그 궁궐 가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예. 조선시대 건물들은 대패질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왕실 건물 이외에는 양반 건물들도 그래서 다 네모나게 정도 이렇게 자르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둥근 기둥은 대패질을 못하고 네모나게 만들기 위해서 대패질하는 건 허용을 하는 아주 희한한 법이 존재하는 거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는 걸 상징화해서 건축에 담겨져 있는데 윤원영이 건방지게 자기 정자에 둥근 기둥을 쓴 거예요. 근데 상진이 그 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원영이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대패질을 시켜갖고 네모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극의 열녀실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진은 직책이 뭐였어요? 당시 대사원이었죠. 대사원. 지금 그때 사원부가 지금의 검찰, 감사원 다 같은 역할을 같이 했던 거니까요. 그럴 정도로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고 아무리 왕실의 권위가 세거나 왕실의 힘이 전지전능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통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이 위태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정도 기계는 없다 하더라도 아이 뭐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좀 기관들이 왜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나라가 이렇게 안 갈 것 같은데 엊그저께 국민권익위원장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고도 제가 참 한심했는데 보면서 뭐 명품백 관련해서 뭐 검토 하고 있으면 그거 언젠데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자식들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왜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좋은가? 권력, 명예, 결국 또 돈까지. 그게 왜 됐습니다. 명예입니까? 그게 불명예지. 아 그러니까 본인은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거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수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공수처가 그동안 보여준 이 존재나 역할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지만 지금 그 이 김진욱 감사 공수처장이 퇴임했어요. 지금 공석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국 임기가 끝났으니까 영국 지금 그 이 차장도 지금 퇴임했습니다. 지금 수뇌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 11월 달부터 후임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지금 그 이 7명의 추천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야의 2명씩 해서 총 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면 그 중에서 5명이 이 그 동의를 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2명 후보자를 뽑아서
그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둘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는데 지금 한 명은 정해져 있어요. 한 명은 오머슨 변호사라가 한 명이 판사 출신인데 예. 한 명이 정해져 있는데 한 명이 지금 안 정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 지금 누구냐면 김태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사실은 그 변호사 시절에 뭐라고 공수처가 뜰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괴물견이다. 난데없는 이질 분자라고 이 자신의 공개적인 이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에 계속 올라오는데 항상 내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표가 된다는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여당 모하고 대한변협회장하고 이렇게 한 내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6번 회의를 했거든요. 6번 회의인데 계속 이 사람은 내표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야당은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이 게스팅 버튼을 누가 지고 있냐면 법원행정처장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이번에 1월 15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6일날 7차 회의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김태규 이 양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만약 공수처장이 된다. 앞으로 가면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된 검찰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역사학자 우리 김준혁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사정기관이잖아요. 네. 이런 기관이 무너지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을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뭐 사정기관이 무너지는 거야. 뭐 수도 없는 일들이죠. 뭐 기본적으로 고려 말 같은 경우가 사정기관 자체가 아예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나라가 아예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선조년간에 사정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좀 바른말 하다가 유배를 좀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양복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중에 이제 임난 때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빠른 소리 하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또 그 이양복의 아유 갑자기 그 친구 오성과 한음 할 때 이덕형 예. 예, 이덕형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당시에 사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당시 사대부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바른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쳐들어올 걸 뻔히 알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한양 도성에 있는 10만 명 백성이 피난을 갔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요. 이건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때 그랬느냐. 선조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그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직자들이 없게 된 거죠. 왜? 유배를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이 없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정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좀 법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지나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줬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검사 독재 이걸 청산하는 것이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8.16 심판론 내걸고 자객공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부승찬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죠. 왜냐하면 사회 그냥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요 요직에 전부 이제 검사들이 검사나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교육부까지 이제 교육부 장관 보좌관까지 검사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저는 이거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보면요. 단지 리더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제도는 그대로잖아요. 87년 체제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더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규범인 헌법의 취약성을 보는 겁니다. 감사원도 그렇고요. 사법부도 그렇고요. 모든 게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과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입법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87년 헌법이 주는 의미인데 그 한 축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자체가 헌법에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가 올바로 서야, 올바로 서고 그다음에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견제를 받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더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국가 규범이 휘청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검사 독재도 결국은 권력구조의 개편, 헌법의 개헌 이거를 논의할 때가 됐다. 사법부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를 검찰 출신이나 검사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니까 뭐 국민들이나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재가 계속 가는 거죠. 예. 국민의 선택이 참 주목이 되는데 차정 교수님 일단 이번은 총선이 청산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 얘기를 그렇죠. 하고 민주당은 검사 네. 독재 청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다가 소위 말하는 구도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소구력이 있는 부분은 아마 검찰 독재, 검사 독재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검찰공화국을 타파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썼던 김인의 교수하고 썼던 책이 검찰을 생각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책을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검찰이 권력의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획득해가고 그걸 영속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절대 민주주의가 바로 쓸 수 없다. 그걸 깨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지금 사실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왔지만 결국은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이 여기다 공격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저는 상당히 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와닿느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앞서 제가 공수처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 검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완전히 자신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된 건 민주화 이후에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최고의 실세 권력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군부가 되어 있고 그때는 검찰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따까리의 역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완전히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공수처 없어도 왜 잘 되느냐. 미국은 소위 말해서 주검찰 밑에 또 그 카운티 검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연방검찰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그 균제와 견제를 합니다. 견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방검찰이 잘못한 부분을 카운티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산을 부풀려서 독일은행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시비했던 데가 뉴욕의 이 지방검찰청이었거든요. 대통령이 현직이 있는데 그 대통령 가족들을 수사를 했어요. 그 지금 또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난번 조지아주에서의 선거 공작 뭐 이런 부분은 조지아주 검찰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금 입막음용 비자금은 뉴욕주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월 6일 날 2022년 1월 6일 날 의회당 의사당을 공격한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개입 여부는 연방 검찰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딱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뭡니까? 이 일관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해서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독재 청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인데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참 궁금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바로 국민들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일체 보여주지 않고 아픈 일을 겪고도 손 내밀어주지 않고 서로 증오만 부추기고 정적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갈라지고 갈라졌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증오 범죄들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했던 정부가 장병들 교제의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황당한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사람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살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렇게 주입한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용공 제작에 시달렸습니까? 제가 참 이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5.18 때 전두환 정권이 이제 김대중이 배후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보이든가요? 뭐 안기부장 때 하고 있을 때, 전두환이가 정보부장 하고 있을 때죠. 저희 아버지가요, 평생을 이제 김대중 선생을 흠모하고 존경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야, 김대중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어? 그런 겁니다, 국민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깨어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그때는 딱 방송에서 나가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김대중이 뒤에서 자금을 대고 정동윤 누구누구를 부추기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민중 봉기를 획책하고 이런 식으로 딱 발표하니까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씨, 앵커님,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 40년 전쯤에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말 잘하면 빨갱이라고? 말 잘하면 빨갱이. 그 말 잘하면 빨갱이라는 말 부대변인 들어보셨어요? 역사학자들. 예. 말 잘하잖아요. 아니. 그 말 잘하면 빨갱이라는 말이 들어봤죠.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연설을 잘하니까 그 말 잘하고 연설 잘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을 비하하고
김대중을 용공군자로 만들기 위해서 빨갱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적인 비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 잘하는 거니까 너 빨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웅변을 잘했어요. 제가 말도 좀 주로 이렇게 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빛나는 시절이었군요. 제가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아주.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아유 너 그렇게 말 잘하면 너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다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정부가 아주 고도의 조직화된 세뇌화 작업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빨갱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70년대 일이고 80년대까지 일이었는데 최소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지금 이 21세기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뭐 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횡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수도 없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죠. 전철 이런 거 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면 막 가짜 뉴스 막 엄청 나오는 방송들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다, 야, 이재명 완전 빨갱이야. 이재명 지금 그 김정은한테 사주 받아가지고 이 나라 전복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 지금 제발 좀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역으로 이건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냥 탁 지금 뭐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언론 아까 참 제가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 정어리 TV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힘을 주는 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소개해드릴까요? 박홍길님, 백운기 힘내서 언론 바꾸세요. 국민이 후원합니다. 신발끈 고쳐 매세요.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화이팅. 예,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공격이 결국은 갈라치게 하는 이 정부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테러로 장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인 그런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한동훈 위원장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한동훈 발언을 보고 싶지 않고요. 뭐냐면 상당히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고도화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테러 얘기를 하게 테러 장사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상당히 고도화된 전략인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한동훈과 윤석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낙인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낙인. 그러니까 낙인 찍잖아요. 우리가 예.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불량할 때 그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이제 낙인을 찍어서 집단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낙인 효과라는 건데 이 낙인이라는 게 결국은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고정관념은 뭐냐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보면 오로지 이재명에 대한 낙인 전략을 피고 이런 것들이 이 언론이 재구조화를 해줍니다. 언론이 재구조화를 해주고 이 언론을 접촉하는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집단에 의해서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우리 사회의 악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념 전쟁, 반공 전체주의, 뭐 이런 거, 공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한동훈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또 기가 막히게 언론이 또 받아줘요. 그럼으로써 이제 개인들이 결국은 이념을 달리하는 개인들이
고정관념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증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게 테러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교수님 소감도 들어볼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민도 그에 맞아서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한다. 저에 대한 암살 시도도 정치 테러다.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이 발언을 갖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아마 이 들으면서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최근에 일전에 했던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칼로 그러니까 펜으로 해도 안 되니 그러니까 칼로도 죽이려 했다. 그 연장선상으로 아마 해석을 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차 한 잔 나누지 않고 밥 한 끼 하지 않는 그러면서 오로지 피자로만 딱 이렇게 패러다임을 딱 만들어 갖고 철저하게 이 정치적인 라이벌을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테러범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금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딱 요것만 떼놓고 보면 충분하게 반격을 당할 좀 뭐랄까 빌미는 제공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막고 있는 전체적인 이 구조에 대한 이 그 뭐랄까요 개선, 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 이재명 대표의 이 자신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던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다는 겁니다. 예.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좀, 흥미있는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신당도 만들어지고, 이쪽 저쪽으로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관심을 모은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신당으로 갈까 생각했던 사람 두 명의 거취인데요. 한 명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나는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떠나기로 할 것 같은 사람이 남아서 저건 뭐지 하고 궁금한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이 바로 이은주 전 의원입니다. 이은주 전 의원은 좀 당적이 좀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여기저기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만 해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뭐 토크 콘서트 한다고 막 돌아다녀서 아 같이 신당을 할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건 했는데 이은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가니까 민주당 내에서 야, 좀 아무나 봤냐 얼마나 우리를 많이 비판했는데 특히 문재인은 최순실보다 더 못하다 막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봤느냐 주로 이제 친문계 쪽에서 반발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 오라 그런 겁니까? 그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오라 그런 거 아니고 본인이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거 한번 짧게 다뤄보지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당내 문제인데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이게 이제 어떤 다른 그 지인을 통해서 네. 이현주 의원 쪽이 대표가 전화를 해주면 아마 복당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현주 의원 측에서 먼저 사인을 보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자기가 뭐,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약속한 게 없다. 이현주 의원에게. 그냥 뭐 복당하겠다면 복당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사실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최고위원회 거의 전원이 약간은 좀 술렁했어요. 그 이현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표께서 아 그냥 복당한 거 나는 뭐 그 공천이고 뭐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당을 하겠다면 복당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고 그래서 저도 뭐 복당 자체를까지 막을 필요는 있겠느냐 그러나
좀 더 선당우사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그렇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눈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당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죠. 그러니까 아직 복당은 안 한 거네요. 복당 안 했어요. 이제 복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으로 와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알려졌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가 와서 복당을 권유하길래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마치 앉아 이번 총선에도 내보낼 것처럼 비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아마 이 이현주 의원하고 친한 분들이 아마 당으로 돌아오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님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이래서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거기서 한번 복당할 생각 있으면 오세요.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현주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요.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또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옮겼던 당들 제가 정리를 해놓겠는데 어디 가버려? 막 많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랬는데 옛날에 했던 발언들 몇 가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왜 그러는지. 문재인 정부가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들이라든지 기업인들 부르는 것 자체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부인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최순실이 아니면 뭡니까? 자신이 바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최순실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합니다. 자 이제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했던 김정숙 여사를 매도했던 사람을 다시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하지 않느냐 함께 힘을 좀 모아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조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통이라는 말. 변통. 예, 수시변혁. 그러니까 이제 주역에서 핵심이 이제 수시변혁인데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가장 중요하나 그러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변화, 변통 이런 것도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현주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는 좀 변통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뭐 1930년에도 신간회가 만들어지면서 좌우합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좌와 우가 이거는 뭐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저히 얼굴 맞대고 살지 않았었거든요.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 저격한 살해범이 당시 좌익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럴 정도로다가 이 좌우의 대립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이라는 걸 위해서 신간회를 만들면서 좌우합작을 했어요. 저는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변통을 보면서 오늘 그 이현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좀 거시적 측면과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무능과 폭정을 이제 견제하고 막는 오히려 또 이걸 이제 더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당위성들을 보자면은 이현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좀 큰 틀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할까요? 변통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현주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는요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감탄고토라고 생각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있으면서 왜 탈당했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친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 공천이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떠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로 어떻게 갔습니까? 결국 거쳐거쳐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지난 총선 때 어디 나왔나요? 부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었던 부산 영도였어요. 자신이 고향이고 영도 가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수도권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해서 어디를 붙였냐?
박재호 의원이 있는 남구 을에다 붙였어요. 그 진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 뒤에 아마 소송도 상당히 진행되고 상당히 그 후유증이 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했죠?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갔어요. 거기서 또 뭐 윤석열 아니 그 보수의 같이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유전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요직 하나 줬으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두 분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이준석 효과 그다음에 용해인 효과 이현주 효과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뭐 시대가 부르는 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건데 제도권 내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이 복당 문제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그리고 복당을 하려고 했으면 이현주 의원이 경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당대표랑 통화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자기가 이제 중간에서 다 매개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홍익표 의원이 또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또 친문 세력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공천을 안 주면 복당은 본인 스스로가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예. 정치인들한테 참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언행일치죠.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어리몰 상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김소형 원장의 황실빛의 침향단입니다. 이번에 이 제품이 좀 특별한 이유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미국 월마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제품이래요. 이 32환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어리몰에서만 유일하게 판매하고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침향 원료가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던데요. 일단 다른 침향단 제품하고 다르게 함유율이 24%나 된다는 거. 그래서 아주 향이 좋고 품격 있는 선물이니까 좋은 선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려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 선물로 특히 추천하는 거 나주배, 황실비책 침향단, 그리고 백순기 영광 굴비 선물하실만 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차지용 교수님, 김준혁 교수님, 부승찬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